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봅서 관광 중국어진을 맡고 있는 중국어 행복 바이러스 전도사 이영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멋진 패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입니까 아니면 B입니까 라는 표현을요. A 还是 B 물음표. A 还是 B 물음표 이렇게 정리했고요. 두 번째, 뭐뭐는 어떻게 해드릴까 이런 표현을요. 어떤 뭐뭐을 원하시나요? 이렇게 이해하는 要什么명사 要什么명사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세 번째, 어디어디로 가서 받으세요라는 표현을요. 어디어디까지 가서 취하세요. 이렇게 이해하는 到장소去取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자, 그럼 먼저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25번째 시간 심화 여행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문에 앞서 프로길에 나와 있는 단어 정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예습하신 분들은 살짝 눈을 감고 허공을 바라보면서 자신있게 막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틀릴 거 어떻게? 자신있게. 자, 시작합니다. 들다, 묵다, 수속, 들어가, 묵는 수속, 체크인을 의미하겠죠? 入住手续, 入住手续. 보내다, 어디어디까지, 어디어디까지 보내란 말을요. 송따오 장소, 송따오 장소,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어떤 때, 언제를 의미하는 의문사입니다. 什么时候, 什么时候. 부르다, 깨우다, 즉 불러 깨우다, 모닝콜을 의미합니다. 짜오싱, 짜오싱. 자, 가느다랗고 길다란 것에는 양사입니다. 티아오, 티아오. 수건을 의미합니다. 마오진, 마오진. 자, 따르다, 뜻, 뜻에 따라서 마음껏 하다. 쇠이, 쇠이. 알려주다, 까오스, 까오스. 글씨를 쓰다, 우리말 한자, 백길 사자입니다. 시에, 시에. 추천하다, 한자 그대로 토이젠, 토이젠. 자, 음식을 내우다, 음식을 올리다, 윗상짝이죠? 상, 상. 뭐뭐해 주세요, 뭐뭐하지 마라, 정중하게 뭐뭐하지 마세요 라는 표현을 칭부야오 동사, 칭부야오 동사. 향기나다, 채소, 향기나는 채소, 고수를 의미하겠죠? 샹차이, 샹차이. 자, 우선 이렇게 단어를 하나하나 머릿속에 차곡차곡 정리해보니까 중공무 막 하고 싶은 생각이 드시나요? 자, 그럼 저를 믿고 힘차게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웃으면서 아하! 앞에서 정리한 단어들을 가지고 어떻게 멋진 문장을 만들어가는지 그 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우리가 처음 살펴본 문장은 첫 번째 문장에 나와 있는 체크인은 어디서 합니까? 라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눈여겨볼 표현은 바로 A는 어디서 합니까? 라는 표현을 A라는 수속은 어디서 처리합니까? 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과정이겠죠. 그래서 그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 같이 한번 정리해본다면 첫 번째, 어디어디에서 어디, 즉 어디서라는 말을 짜이날, 짜이날. 어디서 처리하다, 즉 어디서 처리하나요? 라는 말을 짜이날 빤리, 짜이날 빤리. 그래서 A라는 수속, 어디서 처리하다, 즉 A라는 수속은 어디서 처리하나요? 라는 패턴을요. A 소슈 짜이날 빤리, A 소슈 짜이날 빤리 라는 멋진 패턴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턴을 가지고 많고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 본다면 첫 번째, 탑승 수속은 어디서 하나요? 라는 말을요. 비행기에 오르는 수속은 어디서 처리하나요? 이렇게 이해하는 등지 소슈 짜이날 빤리, 등지 소슈 짜이날 빤리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또 이걸 응용해서 체크아웃은 어디서 하나요? 라는 말 역시 방을 빼는 수속은 어디서 처리하나요? 이렇게 이해하는 퇴방手续 짜이날 빤리, 퇴방手续 짜이날 빤리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자, 예약 수속은 어디서 하나요? 라는 말 역시 예약 수속 어디서 처리하나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预约手续 짜이날 빤리, 预约手续 짜이날 빤리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체크인은 어디서 합니까? 라는 표현 역시 들어가 묵는 수속은 어디서 처리합니까? 이렇게 이해해서 어떻게? 그렇죠. 入住手续在哪办理?入住手续在哪办理?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외국 공부의 지름길 우선 이해해라. 그래야 외울 수 있다. 이렇게 기본에 충실한 공부법으로 힘차게 다 같이 외워봅시다. 다 웃으면서 아하! 자, 이어서 어떤 문장 살펴볼까요? 두 번째 문장에 보이는 짐을 방까지 부탁합니다라는 표현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 우선 여기서 눈여겨볼 표현은 바로 A를 B까지 부탁합니다라는 표현을요. A를 B까지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해하는 과정이겠죠. 그래서 그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 같이 한번 정리해본다면 첫 번째 보내다, 우리말 한자 보낼 송자입니다. 송, 보내다 어디어디까지, 즉 어디어디까지 보내다는 말을요. 송따오 장소, 송따오 장소. 자, 이걸 응용해서요. 뭐뭐를 A를 보내다 어디어디까지, 즉 A를 어디어디까지 보내다는 패턴을 바 A 송따오 장소, 바 A 송따오 장소. 즉 A를 어디 어디까지 보내주세요. 이렇게 정중히 말하고 싶다면 문장 앞에 칭을 갖다 붙여서 칭바 A 송따오 장소, 칭바 A 송따오 장소라는 멋진 패턴 만들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러한 패턴을 가지고 많고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 본다면 첫 번째 물건을 사무실까지 부탁합니다라는 말을요. 물건을 사무실 안까지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해해서 어떻게? 请把东西送到办公室里. 请把东西送到办公室里.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두 번째, 여권을 프런트까지 부탁합니다라는 말을요. 여권을 앞에 있는 책상 위까지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해해서 请把护照送到前台上. 请把护照送到前台上.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세 번째, 서류를 그가 있는 곳으로 부탁합니다. 이 말을 문서를 그 사람이 있는 곳까지 보내주세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请把文件送到他那儿.请把文件送到他那儿.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잠깐. 자, 그 사람한테 이 말을 그 사람이 있는 곳, 이렇게 사람이 있는 곳을 장소화시킬 때는 반드시 사람 뒤에 절날, 사람 뒤에 절날을 갖다 붙여서 장소화시킨다.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짐을 방까지 부탁합니다라는 표현 역시 짐을 방까지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해해서 어떻게? 그렇죠. 请把行李送到房间里. 请把行李送到房间里. 이렇게 하나를 배우더라도 이해하면서 있어 보이게 배워보자. 이것이 바로 이영석의 핵심 곡곡입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이어서 또 어떤 문장 살펴볼까요? 다음은 세 번째 문장에 나와 있는 아침 식사는 언제 할 수 있나요? 라는 표현이 확 눈에 들어옵니다. 우선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 바로 A는 언제 뭐뭐 할 수 있나요? 라는 패턴이겠죠. 자,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말을 가지고 중국어를 떠올릴 것이 아니라 거꾸로 중국어 표현을 이해하면서 다양한 우리말로 받아들이는 것, 바로 이거겠죠. 그래서 그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 같이 한번 정리해보면요. 첫 번째, 어떤 때, 즉 언제라는 단어. 什么时候. 자, 어떤 때 뭐뭐하다라는 구조인 언제 뭐뭐하나를 패턴을요. 什么时候 동사. 자, 여기다가 언제 뭐뭐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말하고 싶다면 동사 앞에 能이란 단어를 딱 집어넣어서 什么时候能 동사라는 멋진 패턴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을 가지고 많고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 본다면 첫 번째, 결과는 언제 확인 가능합니까? 라는 말을요. 결과는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이렇게 이해하는 结果什么时候能确认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자, 이걸 응용해서요. 수속은
언제 가능합니까? 라는 말 역시 수속은 언제 처리할 수 있나요? 이렇게 이해하는 手续什么时候能办理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또 이걸 응용해서 검사는 언제 가능합니까? 라는 말을 검사는 언제 할 수 있나요? 이렇게 이해하는 检查什么时候能做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아침 식사는 언제 할 수 있나요? 라는 말을 어떻게 조차는 언제 먹을 수 있나요? 이렇게 이해해서 어떻게 그렇죠. 早餐什么时候能吃 이렇게 하나를 이해해서 둘, 셋을 응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영석의 핵심 곡곡입니다. 다 웃으면서 아하! 자, 다음은 골라서 여섯 번째 문장에 보이는 수건을 더 주세요라는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뭐를 더 주세요라는 표현을요. 다시 저에게 뭐뭐를 주세요 이렇게 받아들일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 같이 한번 정리해본다면요. 첫 번째 주다, 게이, 주다, 나, 즉 나에게 뭐뭐를 주다라는 패턴을요. 게이워 주르륵 여기다가 또 다시 더 주다 나 다시 나에게 뭐뭐를 주다라는 패턴을 짜이 게이워 주르륵 짜이 게이워 주르륵 이렇게 멋진 패턴 우리 스스로가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사용한 많고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 본다면 첫 번째 밥 한 그릇 더 주세요라는 말을요 다시 저에게 한 그릇 밥 주세요 이렇게 이해하는 짜이 게이워 이완 미판 再给我一碗米饭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접시 한 개 더 주세요라는 말을 다시 저에게 한 개 접시 주세요 이렇게 이해하는 再给我一个碟子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자 여기다가 젓가락 몇 개 더 주세요라는 말을요 다시 저에게 몇 개 젓가락 주세요라는 구조로 再给我 几双筷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잠깐 자 숫자 뒤에는 반드시 뭐가 온다? 그렇죠. 수를 세는 단위 즉 양사가 온다. 그 단위는 뒤에 따라 붙는 명사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자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젓가락, 신발, 양말 등과 같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서 짝을 이룰 때 쓰이는 양사 바로 수왕 짝을 의미하는 양사 수왕 이것을 딱 정리해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수건을 더 주세요라는 표현도 다시 저에게 몇 개의 수건을 주세요 이렇게 이해해서 어떻게? 그렇죠. 再给我几条毛巾 이렇게 하나를 배우더라도 어떻게? 이해하면서 그리고 또 어떻게? 있어 보이게 이것이 바로 이영석의 핵심 콕콕입니다. 다 웃으면서 아하! 자, 다음 역시 골라서 12번째 문장 어떻게 쓰는지 알려주세요 라는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주목할 것은 어떻게 뭐뭐 하는지 알려주세요라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그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 같이 한번 정리해본다면 첫 번째 알리다, 알려주다란 두 글자 동사 가우스 알리다, 나, 저, 즉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다란 말을요 가우스워 주르륵 이러한 패턴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거고요. 여기다가 알리다, 나, 저, 어떻게 하다란 구조로 나에게 어떻게 뭐하는지 알려주다라는 말을요 가우스워 점머 동사 여기다가 저에게 어떻게 뭐뭐 하는지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정중히 말하고 싶다면 앞에다 뭘 갖다 붙일까요? 그렇죠. 칭을 갖다 붙여서 칭 가오스워 점머 동사 이렇게 멋진 패턴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멋진 패턴을 만들고 나면 어떻게? 그렇죠. 많고 다양한 문장을 다르면 딱딱 바꾸면서 만들어보는 훈련 이젠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팍팍 드시겠죠. 자,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본다면
저에게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려주세요라는 말을요. 사용하다라는 동사를 딱 집어넣어서 칭가수어 점머용 칭가수어 점머용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저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알려주세요라고 말하고 싶다면 말하다는 동사를 딱 집어넣어서 어떻게? 칭가수어 점머수어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저에게 어떻게 가는지를 알려주세요. 가다, 떠나다는 동사를 딱 집어넣어서 어떻게? 칭가수어 점머走 이렇게 동사 자리에 하나만 딱딱 갖다 끼면 될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어떻게 쓰는지 알려주세요라는 표현도 동사 자리에요. 글씨를 쓰다라는 우리말 한자 백길 사자인 시에라는 단어만 딱 넣어서 어떻게? 그렇죠. 칭가수어 점머시에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하나를 배우더라도 이해하면서 엣지 있게 있어 보이게 배워보자. 이것이 바로 배워보소 관광중고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과 함께 지금까지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하게 핵심만을 콕콕 집어봤는데요. 드디어 마지막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수업인 만큼 그동안 배운 핵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핵심만을 정리하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틀려도 어떻게? 자신 있게, 자신감을 가지고 말해라. 아하! 두 번째, 성조는 몸으로 느끼면서 익혀라. 아하! 자, 세 번째,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이해하면서 외워라. 아하! 네 번째, 기본 패턴을 만들어서 단어만 딱딱 갖다 붙여라. 아하! 다섯 번째, 우리말을 갖고 중거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중거 표현을 보면서 쉽게 짧게 문장을 만들고 이해해라. 아하! 자,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했던 이 시간을요, 소중히 간직하면서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멋진 사람이 되도록 열심히 앞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힘차게 아하 외치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하!